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原本啊，我想让明玉送我。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장 보십시오. 原本啊, 자, 그렇죠. 原本啊. 아, 안데 왜 제가 지금 나라고 읽고 있습니까? 우린 다 배웠습니다. 맞죠? 아의 변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앞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있죠? 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는 어떻게 읽죠? 나라고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도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웬번나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我想让明玉送我, 주어 뭐죠? 我입니다. 그렇죠. 적어보겠습니다. 수라는요? 랑, 그렇죠. 목적어는 뭡니까? 그렇죠. 明玉죠.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送我에서 송은 뭐죠? 그렇죠. 바로 수랍니다. 我는 목적어죠. 자, 그럼 이 송의 주어는 누굴까요? 我입니까? 明입니까? 그렇죠. 바로 明玉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밍위는 랑의 목적어고 송의 주어입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겸어문이죠. 자, 보실까요? 겸어문. 중국어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의미를 표시할 때 겸어문을 사용합니다. 이런 종류의 문장의 수로는 두 개의 동사 목적어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역동사를 씁니다. 사역동사 제가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 린, 쩌, 랑, 칭, 파이, 치우 이런 식의 동사, 바로 사역동사, 바로 뭡니까? 명령을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이 오면 일반적으로 겸어문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더화 시워 쌍신, 무슨 말이죠? 그의 말은 나를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습니까? 내가 상심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뚜이장 링워 콰이조. 뚜이장, 바로 대장이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는 콰이조, 나는 빨리 걷는다. 바로 뭐죠? 대장이 내가 빨리 걷도록 명령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마 랑워 마이 도우프, 무슨 말이죠? 엄마가 나에게 시켰어요. 나는 두부를 산다. 그래서 뭐죠? 엄마가 내가 두부 사도록 시켰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스 파이워치 베이징. 공스는 나를 파견했습니다. 나는 베이징에 가요. 그래서 공스가 내가 베이징 가도록 파견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이즈 치우 마마 마이 완쥐, 무슨 말이죠? 아이는 엄마에게 요구했어요. 엄마는 장난감을 삽니다. 바로 뭐죠? 아이가 엄마가 장난감을 사도록 요구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사역동사, 예, 이렇게 이 사역동사를 써가지고 겸어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겸어문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우고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原本啊，我想让明玉送我。原本啊，我想让明玉送我。原本啊，我想让明玉送我。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